자,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은요. 아주 특별한 형태의 영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은요. 아주 특별한 형태의 영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영정 사진은 보통 혼자 얼굴이 나오잖아요. 우와. 근데 지금 영정 사진이라고 했는데 두 분이 있는 거면 뭔가 부부가 같이 나온 이런 모습이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영정이 한 사람의 모습만을 담고 있는 것과 달리 지금 부부가 한 폭에 그려졌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영정 속 부부는요. 죽은 뒤에도 함께 그려 넣어야 할 만큼 아주 특별한 사이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각별한 사이를 자랑하는 부부, 대체 누구일까요? 자, 오른쪽에 그려진 남편의 정체, 바로 고려의 31대 왕 공민왕입니다. 네, 공민왕은요, 원간섭기, 원나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고려의 재건을 꿈꾼 개혁군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변발을 금할 것이니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참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민왕이 가장 견제했던 세력, 고려 내에서 원나라를 따르던 인물들이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공민왕의 아내 노국공주, 노국공주는 당연히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고려. 아닙니다. 놀랍게도 원을 배척한 공민왕의 부인이 다름 아닌 원나라의 공주였던 겁니다. 고려의 공민왕과 원나라의 노국공주. 대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서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된 걸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개혁군주 공민왕은 왜 원나라 공주와 사랑에 빠졌나? 고려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의 그 애틋한 사랑 이야기 벗겨보겠습니다. 자, 때는요. 1330년 5월 6일이었습니다. 공민왕은 고려의 제27대 왕, 충수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요. 고려의 왕자 공민왕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은 고려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민왕,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은 어디일 것 같아요? 원나라? 오, 그 맞습니다. 공민왕의 형 충혜왕이 1339년 고려의 왕으로 즉위했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 12살의 공민왕은 원나라로 떠나야 했습니다. 바로 이 제도 때문이었죠. 캐식, 우리말로는요, 숙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아, 잘숙 지킬 위, 그러니까 공민왕은 일종의 황실 친위부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원나라로 가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공민왕이 대체 왜 원나라에서 캐식, 숙위 생활을 해야 했던 걸까요? 조나단 씨, 고려에서 일어난 가장 긴 전쟁,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여몽 전쟁. 아, 네네네. 오늘 너무 좋아요. 네, 맞습니다. 여몽 전쟁. 고려와 몽골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죠.
당시 몽골족은요, 대제국을 건설해 나가면서 정복한 지역들의 지배층,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의 자제들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황실의 캐식, 즉 친위부대로 삼았던 겁니다. 고려 왕실 역시 30여 년간 지속됐던 여몽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무조건 이 캐식 생활을 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영만리 타지에서 지내게 된 이 국민 왕, 그의 생활은 어땠을 것 같아요? 딱 제가 딱 한국 딱 처음 왔을 때 느낌. 어땠는데요 그때? 저는 일단 한글이 글자인 줄, 그러니까 숫자인 줄 알았어요. 아. 네, 그 정도로 이제 아예 다른 거였으니까 적응하기에 바빴죠. 그랬군요. 아마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 아직 어린 국민왕으로서는 당연히 적응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원나라로 떠난 국민왕을 고려 조정에서는요, 의외로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대원자. 대원자. 자, 원자는요, 아직 세자에 책봉되지 않은 임금의 맏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그런 원자 앞에 지금 클 대자, 이 대자를 붙여서 부른 겁니다. 아, 그런데 여기엔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왕은요, 고려 왕의 동생일 뿐 원자라고 불릴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원자? 어? 네, 당시에 고려 국왕위에 오르는 데에 원 황제 혹은 황실과의 관계가 작용하는 비중이 매우 컸어요. 그래서 당시 고려에서 캐식에 참여하게 된 국민왕을 대원자라고 불렀던 것은 국민왕이 국왕위에 오르는 데에 중요한 그러한 어떤 바탕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죠. 원나라 황실과 고위층과의 인맥, 원나라에서 쌓게 될 끈끈한 관계를 바탕으로 국민왕이 고려의 강력한 왕위 후보로 떠오르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국민왕이 원나라에서 생활한 지 3년째에 접어들던 1343년, 국민왕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식이었을까요? 바로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충의 왕이 왕위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충의 왕의 폐위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평소 사치와 향락, 사냥을 즐기며 방탕하게 지낸 이 충의 왕, 이런 충의 왕이 고려의 국정을 망치고 있다면서 갑자기 원나라가 충의 왕을 왕위에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누가요? 원나라. 원나라가. 네. 자, 당시 고려에서 원나라의 위상 어느 정도 느껴지시죠? 네. 이해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원자라고까지 불렸던 강력한 차기 왕위 후보 국민왕, 고려의 왕위가 비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사실 그도 조금은 기대하는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사이도 그렇죠. 좋았고. 그렇죠. 교수님, 국민왕 스스로도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국민왕이 스스로 나 정말 왕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왕이 되어야 할 이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국민왕이 캐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원나라에 갈 때 그를 따라갔던 신료들이 많이 있었어요. 국민왕 개인의 욕망도 있었겠지만 자신을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기대 때문에라도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게다가요, 국민왕이 캐식 생활을 마치고 고려로 돌아갈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 바로 왕이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것뿐이었거든요. 그 힘든 일 그만하려면. 그렇죠. 맞습니다. 원나라에서의 타지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선 왕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원나라가 책봉한 고려의 다음 왕은 누구일까요?
공민왕. 자, 그 결과 보시죠. 충무왕. 아~ 충의 왕의 아들이자 공민왕의 조카. 바로 8살밖에 안 된 충무왕이었습니다. 8살인데?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좀 있습니다. 원나라는 대체 왜 쫓아낸 왕의 아들을 왕에 올렸을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공민왕을 좋아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어머니의 출신 때문이었습니다. 명덕태후요? 명덕태후. 자, 공민왕의 어머니는 고려인입니다. 그런데 충무왕의 어머니는 원나라 공주 출신의 왕비입니다. 원나라 황실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냐에 따라 고려 안에서의 정치적 위상이 달라지던 이때 원나라 공주를 어머니로 둔 충무왕을 이길 수는 없었던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예 그 나라 사람인데. 네. 당연하죠. 기대했을 텐데. 자, 그런데 4년 뒤 고려에서 또 한 번의 비보가 들려옵니다. 조카 충무왕이 즉위한 지 불과 4년 만에 12살의 나이로 요절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고려의 왕은 누가 됐을까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공민왕이 차례가 아닐까요? 12살은 아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 공민왕. 그렇죠? 네. 보시죠. 충무왕의 뒤를 이어 왕이 오른 건요. 충무왕의 배다른 동생 12살 된 충정왕이었습니다. 공민왕이 또 한 번 조카에게 밀려 왕위 계승에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근데 충정왕은 왜 된 건가요? 그렇죠. 충정왕의 어머니 역시 그러면 원나라 공주였을까요? 그래야지 설명이 되는데.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충정왕이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외가를 비롯한 충정왕의 지지자들 가운데 이른바 친원 세력이 대거 포진해 있었기 때문이죠. 원나라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고려 국왕. 그런 원나라 세력 싸움에서 공민왕이 또 한 번 밀리고 만 겁니다. 개식 생활만으로는 왕이 될 수 없어.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공민왕은 이대로 왕위를 포기하고 쭉 원나라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방법을 찾아야죠.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자, 그렇다면 이때 공민왕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아까 전에 그 형제들이 다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원나라의 사람과 결혼을 하는 방법? 맞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초강수 바로 원나라 공주와의 결혼이었습니다. 전략 결혼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두 번째 왕위를 뺏긴 지 불과 5개월 만인 1349년 10월 20살의 공민왕은 원나라 황궁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신부는 당시 원나라 황제였던 혜종과 육촌관계였던 원나라 황실의 공주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보탑실리.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그녀의 호칭은 노국대장공주. 노국대장공주. 교수님, 그럼 공민왕과 노국공주는 원래 알고 있던 사이였어요? 그래서 공민왕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캐식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국공주의 집안과 교류를 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 기록에 남아있진 않아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공민왕의 왕위 계승과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고려의 왕이 되기 위해 그리고 고려로 돌아가기 위해 정략 결혼이라는 정치적 선택을 한 공민왕.
그는 노국 공주와의 결혼으로 원나라 황실의 사위가 되면서 한순간에 든든한 뒷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1351년 고려의 왕이 다시 한번 파위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원나라가 또다시 제 멋대로 충정왕을 왕위에서 쫓아낸 거예요. 당시 14살밖에 안 됐던 충정왕이 원나라로부터 파위된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14살이면 아직 그 되게 왕 가만히 좀 얌전한 왕일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왕위 교체를 명령하는 원나라 황제의 문서도 별다른 이유 설명도 없거든요. 그만큼 충정왕의 폐위는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공민왕은 이번에야말로 계획한 대로 고려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원나라가 선택한 고려의 다음 왕 바로 이 사람입니다. 충정왕 이후 고려의 31대 왕으로 즉위한 인물 바로 공민왕이었습니다. 아 드디어 그쵸? 됐다. 네. 야 드디어. 자 그런데 이때 원나라가 공민왕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는 뭐겠습니까? 노국 공주. 네. 공민왕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바로 2년 전 노국 공주와의 결혼이었습니다. 자, 이 우여곡절 끝에 얻어낸 왕위. 공민왕은 채식 생활한 지 무려 10년 만에 10년 만에 고려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귀국길에 오른 공민왕은요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겠죠. 와. 그런데요 그 옆에는 한껏 긴장한 표정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국공주. 그렇죠. 자 이제 입장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고향을 떠나서 낯선 이국 땅으로 가는 노국공주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 완전 그냥 공민왕 하나만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죠. 가기 싫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롭고 낯설고. 네. 그런데요. 노국 공주는요. 또 한 가지 걱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려에 정착해서 공민왕과 잘 지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왕이 기다리지 않고 먼저 들어갔다고 하여 또 욕짓거리를 하고 때리기도 하였다. 응? 그러니까 어? 노국 공주가 왕을 때렸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자,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 기록은요. 원나라 공주와 최초로 결혼한 고려 25대 왕 충렬왕의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을 때린 거예요. 그렇죠. 아, 아 잠깐만. 그러니까 자, 이 놀라운 이야기의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성 밖 불교 사찰에 행차한 이 충렬왕과 원나라 공주가 있었는데요. 앞서 도착한 남편 충렬왕이 아내인 원나라 공주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절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화가 잔뜩 난 이 원나라 공주가 충렬왕한테 막 욕을 하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한 겁니다. 이야. 자, 그런데 이런 불화는 충렬왕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공민왕 이전에 결혼한 대부분의 고려 왕과 원나라 공주는요 이렇게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노국 공주는 자신 역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까 봐 너무나도 불안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노국 공주의 이런 불안
현실이 되고 말았을까요? 아까 영정 사진 같이 올라온 거 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사이는 있잖아. 그렇게까지 이렇게 너무 사이가 좋잖아. 맞아요. 너무 좋으니까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했으니까 네 아니었습니다. 노국공주와 국민왕은요 너무나 금실이 좋은 인꼬부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노국공주와 국민왕이 꽁냥꽁냥 이 부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뭐였을 것 같아요?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노국대장 공주가 고려에 올 때 일용 기물과 간책과 서화 등의 물건을 배에 싣고 왔다. 아, 되게 조금 교양 있는 문화적. 문화적. 네. 네. 자, 그러면 남편 국민왕은 또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섬세한 그림이 참으로 천인의 필치였다. 즉, 국민왕 역시 노국공주 못지않게 풍부한 예술적 감성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취미가 같네요. 아, 좋아요. 맞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노국공주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국민왕의 특별한 점이 또 있습니다. 국민왕은요. 노국공주가 아닌 다른 여자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와. 정말 아내 노국공주밖에 모르는 지고지순한 남자였던 것이죠. 취향이 잘 맞고 나밖에 모르는 남편. 안심한 노국공주는요 남편 국민왕과의 고려 생활을 마음 편히 알콩달콩 즐기지 않았을까요? 와, 그 국민왕 멋있다. 나중에 이상형 물어보면 국민왕이라고 해야겠어요. 너무 제 스타일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자, 그런데요.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국민왕이 노국공주를 충격에 빠뜨리는 행동을 벌입니다. 대체 뭐였을까요? 옷을 바꿔 입는 건가? 사관은 기록하시라. 왕께서는 황룡포를 입으시고 원의 호복을 벗어 던지시고 우레의 옷을 입으셨느니. 자, 국민왕은요. 몽골 복식인 호복을 벗어 던지고요. 몽골식 머리 모양인 변발도 과감하게 폐지합니다. 100여 년간 이어지던 풍습을 바로잡고 고려의 전통을 회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즉위 직후에 공민왕이 변발과 호복을 벗어버리겠다라고 한 것은 고려의 신료들에게 고려 정치와 원나라와의 관계를 이전과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재편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국민왕의 행보에 가장 당황해야 할 사람 누굴까요? 노국공주. 그렇죠. 남편 국민왕이 자신의 모국을 배반하는 듯한 행동을 한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때 노국공주는 남편 국민왕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결혼 이후 첫 부부싸움. 나 원나라로 가겠소. 나 갈게. 막 이런 거죠. 노국공주는요. 아무런 반발 없이 묵묵히 남편의 뜻을 따랐다고 합니다. 아, 진짜 되게 대단하네요. 그렇죠. 국민왕이 꺼내던 개혁의 칼날. 노국공주는요, 국민왕을 위한 선택을 내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국민왕이 즉위한 지 6년째 되던 해 노국공주가 극도의 불안에 휩싸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때는요 1356년 5월 18일이었습니다 공민왕은요 연회를 베푼다면서 고위 관리들을 초대했습니다 자 그렇게 초대받은 신하들은 하나 둘 대궐로 모여들었죠 그런데 그때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숨어있던 군사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신하들을 철퇴로 내려치기 시작한 겁니다 순식간에요 궁궐 바닥은요 그들이 흘린 피로 홍건해졌습니다 자 왕명으로 모인 신하들에게 벌어진 이 끔찍한 살인 궁궐에서 이런 잔악 무도한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홍민왕도 어서 피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도망가야 그죠? 네 위험한 그런데요 이 사건을 지켜보는 공민왕은요 너무나도 태연했습니다 어? 공민왕이 시켰나? 시킨 거예요? 공민왕이 시켰구나 군사들을 매복시켜 입궐한 신하들을 죽이도록 명령한 사람은 바로 공민왕 공민왕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때 공민왕이 제거하려고 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친원 세력 맞습니다 언제까지 원나라에 의해 끌려다닐 수는 없다 원나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고려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 과인을 제외한 그 누구에 의해서도 무장 해제되거나 하달 복명, 존치 해산, 군정 간섭하지 못한다 이는 고려의 왕 나의 명이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공민왕은요 여몽전쟁 때 빼앗겼던 동북면을 되찾으려 했고요 원나라가 동북면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쌍성총관부 이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마침내 함락시킵니다 이로써 여몽전쟁 이후 약 100년 고려가 잃어버렸던 동북면 땅을 드디어 되찾은 겁니다 자 원나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민왕이 꺼내든 개혁의 탄락 아니 근데 원나라가 그냥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요 원나라는 고려로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어? 왜요? 어? 왜요? 당시 원나라가 혼란스러운 내부 사정으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었거든요. 붉은 부건을 쓰고 봉기한 농민 봉기, 바로 홍건적의 난을 비롯해서 원나라 조정에 반발하는 반란 세력이 막 여기저기서 들끓고 있었던 거예요. 자, 하지만 그때 원나라는 확실히 깨달았을 겁니다. 공민왕이 지금까지의 고려 왕들과는 다른 길을 가려한다는 것. 정확히 알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남편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펼쳐나가던 바로 그때 노국공주는 일생일대의 큰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대체 나는 지금 왕입니다.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그 고리태분한 원리 원칙이요. 원나라에 대항하여 내 나라를 지킨다. 나는 이미 한 번 원칙을 깼습니다. 원나라의 여인 따위는 마음에 품지 않겠다. 내 그림 맹세했는데. 두 번 다시 원칙을 깨지 않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겠소. 노국 공주에게 원나라의 공주가 아닌 고려의 왕비로서 공민왕을 지지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뭐 물론 드라마적 상상력이 더해졌겠지만 앞서 공민왕이 변발과 호복을 폐지했을 때와 다르게 당시 상황 아주 심각했거든요. 군사적 문제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이때 노국 공주는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에게 등을 돌려 원나라 모국을 선택할지, 원나라 모국을 버리고 남편을 선택할지 그 기로에 있었던 것이죠. 결국 노국 공주가 선택한 건 남편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원나라 공주가 아닌 고려의 왕비로서 모국 원나라의 반기를 드는 남편 공민왕의 행보를 지지했던 겁니다. 그리고 공민왕 역시 자신을 선택해준 노국 공주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해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1359년 금실 좋던 두 사람의 사이가 냉랭하게 바뀌고도 남을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과연 무슨 일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자식은 있어요? 동영 씨 이래서 무서워. 자, 당시 기록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왕께서 즉위하신 지 9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태자를 두지 못하였으니 양가의 여자를 뽑아 후궁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아이가 없으니까 결국 기다리다 못한 신하들이 제발 다른 부인을 더 맞이하셔라 간청했던 겁니다. 너무해요. 게다가 사실 공민왕은요, 후사가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대립하는 세력들을 몰아내고 개혁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탄탄한 왕권의 기반이 되는 왕의 후계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다른 부인을 드리라는 신하들의 요청에는요, 놀라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야? 그들이 이렇게 간청한 대상, 대상은 바로 공민왕이 아니었습니다. 부인한테? 바로 부인 노국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노국공주에게 부탁한 게 낫겠다 싶을 만큼 공민왕은 또 다른 부인을 드리는 것에 완강히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공민왕처럼 부인을 한 명만 둔 왕이 또 있었나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후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일처제인 고려사회에서도 국왕들은 부인을 여러 명 두었죠. 하지만 공민왕처럼 특별한 정치적 상황도 없고 그러니까 후사도 없는데 10년 동안이나 부인을 한 명만 둔 경우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을 받은 노국 공주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오케이했을 것 같아요. 노국 공주랑. 그렇죠. 왜냐하면 개혁하겠다는 거를 이어 나가려면은 노국 공주가 생각해도 자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제는 고려의 왕비니까요. 노국 공주는요, 신하들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공민왕은 노국공주와 결혼 후 처음으로 또 다른 부인을 드리게 됩니다. 노국공주는요, 공민왕을 위한 선택을 내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민왕이 다른 부인을 맞아들인 이후에 노국공주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공주도 다시 후회하며 음식을 먹지 않았다. 너무 슬프다. 와, 이 글 짧은 글에서 그때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던 순간과 그 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있는지를 또 눈으로 지금 뭘 보고 있는지가 다 느껴져요. 그죠? 막상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 다른 부인이 생기자 노국공주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럼 공민왕,
이렇게 맞아들인 또 다른 부인에게서 아들 볼 수 있었을까요? 보통 드라마라 하면 한 3명, 4명 막 나와요. 국민왕은? 네. 새로 들인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어? 어? 와. 그래요? 네. 어, 그래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그럼 이거 이 농공주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건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아니 아, 그럼 신하들 너 아니 신하 불러와. 이거 내 문제가 아니래. 이거 국민의 문제래. 그게 아니라 국민왕이 후궁을 들였는데 거들떠도 안 본 거네. 맞아요, 맞아요. 국민왕은 또 다른 부인을 드리고는 노국공주에 대한 애틋함에 미안함이 더해져 더 잘해주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중전에게 무안의 소문이 났습니다. 무안해 하실 게 뭐 있습니까? 제왕이 여러 후궁을 드리는 건 흉이 아닙니다. 난 여색을 밝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2년 후인 1361년 11월 국민왕과 노국공주가 수도 개경을 떠나 급하게 도망쳐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무려 10만이라는 규모의 무장 세력이 고려에 침략해온 겁니다. 대체 이들 누구였을까요? 응? 원나라는 아까 정신없었었는데. 맞아요. 그러면 아니, 다른 나라. 다른 나라. 아까 제가 원나라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다 그랬죠? 아, 홍건정. 맞습니다. 바로 원나라에서 급성장한 무장 세력 홍건적이었습니다. 고려를 되살리려던 국민왕 앞에 나타난 홍건적의 침략. 국민왕은요, 부랴부랴 가마에 타고 개경을 떠나 피난길에 나섭니다. 부부가요, 피난 약 한 달 만에 도착한 곳은 바로 안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안동에서 지내던 국민왕과 노국공주. 치열한 사투 끝에 다행히도 고려군은 빼앗긴 개경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국민왕이 곧장 개경으로 돌아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아, 다시 또 올까 봐. 맞습니다. 게다가 전쟁으로 궁궐은 파괴되었죠? 민심도 흉흉했겠죠? 네. 결국 국민왕과 노국공주는요, 개경에 돌아가기 전에 개경 근처에 흥왕사라는 절에서 잠시 머물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한숨 쉬었다 가기 위해 선택한 이 흥왕사에서 국민왕은 또 한 번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국민왕이 흥왕사에 머문 지 한 달 남짓 지난 어느 날 새벽 4시경 흥왕사 정문 앞에서 울린 비명 소리가 새벽에 정막을 깨뜨립니다. 순식간에 문지기를 해치운 50여 명의 회안들, 그들은 곧바로 국민왕이 머무는 신전으로 향합니다. 그러자 이 흥왕사를 지키던 군사들은요, 혼비백산에서 모두 도망칩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 습격을 알아챈 국민왕은요, 재빨리 도망쳐서 밀실에 숨습니다. 그리고 이때 국민왕의 부인 노국공주도 서둘러 움직입니다. 밀실 문 앞에 앉아서 온몸으로 괴한들을 막았습니다. 못 들어가게. 네. 여길 지나가려면 나부터 베고 가라 라는 결연한 의미였죠. 그런데 괴한들은요, 그 문 앞을 딱 가로막은 노국공주를 앞에 두고 어쩔 줄 몰랍니다. 어? 왜요? 아, 사실 괴한들에게는 노국공주를 죽일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발생한 국민왕 씨의 시도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국민왕을 해위하려던 원에서 사주를 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당시 고려의 알력 다툼에서 밀렸던 김용이라고 하는 인물이 국민왕을 죽여버리고 원의 비호를 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둘 중에 어느 것이든 간에 이들이 원을 명분으로 해서 일으킨 일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원나라의 공주를 죽일 수는 없었겠죠. 대박이다. 공민왕을 해치려는 이들과 그들을 막아선 노국공주.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반란 소식을 들은 고려 군들이 흥왕사로 밀어닥친 겁니다. 공민왕의 털끝 하나 다치기 전에 제압된 반란군들. 말 그대로 노국공주가 온 몸으로 공민왕을 지켜냈던 겁니다. 공민왕이 고려에서 몰아내려고 했고 공민왕을 가장 위협했던 세력 바로 원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공민왕의 목숨을 살린 존재 역시 원나라 공주인 자신의 아내였던 겁니다. 자, 이 괴한의 위협을 무사히 이기고 그렇게 노국공주 덕분에 목숨을 부지한 채 수도 개경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공민왕. 그런데요. 아니, 돌아온 개경에서 공민왕은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제 국왕 전하를 위해 목숨을 바쳐라! 공민왕을 왕위에서 쫓아내기 위해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때 공민왕을 향해 칼날을 뽑아든 군사들은 누구의 군대였을까요? 원나라. 원나라. 맞습니다. 바로 원나라였습니다. 와... 자, 그러니까 원나라는요, 공민왕을 확실하게 폐위시키기 위해서 책봉한 고려 왕에게 군대까지 함께 딸려보냈다. 와... 자, 그렇다면 원나라가 자기들 마음대로 고려 왕으로 세웠던 인물, 바로 공민왕의 삼촌뻘이었던 덕흥군이었습니다. 덕흥군은요, 원나라의 1만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우주로 쳐들어옵니다. 공민왕 역시 자신을 지지하는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맞서 싸웁니다. 지금 물러나면 패위, 그리고 곧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렇죠. 죽음뿐이었으니까요. 덕흥군이 이끄는 원나라 부대와 공민왕이 이끄는 고려군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고려군의 전술과 기세, 원나라 군대는요, 거의 전멸됩니다. 고려군의 활약 덕에 공민왕과 노국공주 부부는 가까스로 왕위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원나라로부터 왕위를 빼앗길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한 이 공민왕. 그런데요, 그런 공민왕의 이 고단함을 씻겨줄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오, 대체 오! 무슨 소식이었을까요? 드디어! 임신! 애기. 맞습니다. 우와. 결혼 15년 만에 드디어 우와. 사랑하는 노국공주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우와. 이건 진짜 경사다. 경사다. 야, 그렇죠. 게다가요, 아들이라면 대를 이어 공민왕 자신의 뜻을 실현해줄 후계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야, 이거 계속 진짜 있을 거예요. 다시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 거네요. 그렇죠. 언제 또다시 닥쳐올지 모를 원나라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지만 공민왕 부부는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서 잠시나마
행복하게 지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 다가온 D-Day, 노국공주의 진풍이 시작됩니다. 와, 노국공주의 출산이 이루어지는 방 안에는요, 그녀의 비명이 울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노국공주의 비명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지독한 난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노국공주가 산고에 몸부림치는 시간은 점점 길어집니다. 자, 이때 국민왕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왕이 향을 사르고 단정히 앉아서 잠시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 공민왕은요, 진통을 겪는 노국공주 옆에서 향을 피우고 단정히 앉아 잠시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진짜 간절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기 이전에 한 여자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공민왕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런 공민왕의 이 간절한 마음, 하늘에 닿을 수 있었을까요? 어,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람, 좋은 부부한테 이렇게. 그런데 하늘은 공민왕의 간절한 마음을 끝내 외면합니다. 어, 아니. 어머. 갑자기 난산이 이어지다가 노국공주와 아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아, 이런 일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줄 알았던 그날, 국민왕은 가장 소중한 존재를 모두 잃어버린 겁니다. 기다리세요. 내가 충전을 관성에서 꺼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진짜.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것 같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원나라에서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언제나 자신을 지지해주던 노국공주를 잃은 공민왕은 슬프고 서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노국공주의 죽음 이후에 슬픔에 빠진 공민왕이 백성들의 원망을 한 몸에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원망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죠. 주춧돌 크기가 집채만 하였고 끄는 소리와 사람들이 내지르는 소리가 소가 우는 것 같았다. 눌리거나 물에 빠져 죽은 자를 셀 수가 없었다. 노국공주가 죽고 무언가를 짓기 시작한 공민왕. 이렇게 수많은 희생을 요구하면서까지 공민왕이 만들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공주의 무덤. 네. 노국공주를 기리기 위한 그녀의 무덤과 영전이었습니다. 공사 규모가 어찌나 큰지 어마어마한 공사 비용으로 국고가 탕진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우와. 게다가요, 그렇게 공민왕은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노국공주의 무덤을 지으면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이 부탁,
바로 노국공주 무덤 옆에 내가 묻힐 공간을 마련해 놓으라. 공민왕은 훗날 죽은 이후에도 노국공주와 함께하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자, 공민왕이 죽어서 다시 함께한 노국공주와의 공간 확인해 보시죠. 아, 실제로 쌍네. 네. 하나는 노국공주고 하나는 왕이구나. 와. 그런데요. 와, 안에까지. 와, 이 그림까지. 구멍 뚫려 있어? 자, 이 구멍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크지 않아요. 아, 좀 구멍입니다. 네네네네. 죽은 영혼들이 만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야, 영혼이... 구멍이니까 이제? 영혼이 만나는. 네. 사실 공민왕의 현릉과 노국공주의 정릉은 고려시대 무덤 가운데서 유일한 쌍릉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두 개의 무덤을 연결하는 통로 역시도 유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공주를 너무나 사랑했던 공민왕이 사후에도 공주와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기를 염원했던 그런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덤 얘기하면서 통로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노국공주와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하는 불멸의 사랑을 꿈꾼 공민왕. 그런데요. 공민왕의 이 깊은 이 사랑은 고려 백성들의 삶뿐만 아니라 공민왕 자신까지 좀먹어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느 날 공민왕이 식사하는 모습을 본 신하들이요,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노국공주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에 공민왕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공민왕이 식사 때 보인 이상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거 정신이 나가서 밥을 이게 어디로 먹는지 이렇게 쏟고 네, 흘리고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원하는 정답은 아닙니다. 오답. 정답. 이제는 너무 이제 정신이 조금 온전치 않게 되다 보니 이제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혼잣말하고. 혼잣말하거나 그런 게 아닐까. 정답. 네, 사실 공민왕에게는 밤낮으로 마주하는 노국공주의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그림 잘 그린다 했잖아요. 그런데 공민왕이 밥을 먹을 때면 초상화와 눈을 마주치고 대화도 나누면서 살아있을 때처럼 식사를 권하는 거예요. 마치 노국공주가 살아있었던 그때처럼 말이죠. 아, 근데 나는 이게 이해가 가요. 왜냐면 이게 갑작스럽게 그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는 거는 그 아이에 대한 그 마음까지 더해지니까 내 잘못 같고. 제정신으로 살 수가 있을까 싶은 거죠. 그렇죠. 이런 공민왕의 슬픔은 얼마나 지나야 옅어질 수 있었을까요? 노국공주가 죽은 이후 8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공민왕은 새로 들인 아내들조차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니나 다를까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어머니 명덕태후가 아들 공민왕에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비빈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이때 공민왕은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구슬픈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공주만한 여자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했네. 노국 공주가 죽은 지 8년이 지난 이때까지도 노국 공주의 빈자리는 점점 커져만 가고 있었던 겁니다. 참으로 이 나라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나같이 어리석은 군주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고려를 되살리겠다는 공민왕의 마음도 점점 꺾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의욕을 잃은 듯했던 이 공민왕. 자, 근데 이때요, 공민왕이 갑자기 기관을 하나 설치하게 됩니다. 이겁니다. 자제위. 그러니까 자제위는요, 왕권을 강화하고 신변 호위를 막기 위해서 궁중에 설치한 기관입니다. 공신이라든지 고위 관직자의 자제를 뽑아가지고 경호 집단으로 키운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민왕이 자제위를 뽑은 데는요, 경악을 금치 못할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나이가 어리고 예쁜 용모를 가진 자들을 선발하여 여기에 속하게 하고 김홍경 및 홍윤무리를 불러들여 난잡한 행위를 했다. 우와. 나이가 어리고 예쁘장한 미소년들을 자제위로 선발해서 그들과 함께 난잡한 행위를 벌였다는 겁니다. 이제 너무 그리워하다가 약간 미친 단계에 들어간 거네요. 정신이 완전 이상해지. 그렇죠. 갑자기 돌변한 공민왕의 충격적인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민왕은요, 여장을 하고 자제위와 어울리기도 하고 자제위의 그 음란한 행동을 옆방에서 지켜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한 이 공민왕의 태도. 게다가요, 1374년 45살의 공민왕에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었을지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와, 이렇구나. 전하, 반가운 소식이 있사옵니다. 전하께서는 곧 후사를 얻으실 것이옵나이다. 후사요? 지금 후사라고 했느냐? 이삐께서 회임을 하셨다고 경하드리옵나이다, 전하. 네가 차 죽일 년이 있나? 내가 지 몸이 손 하나 되지 않았거늘 회임을 했다니! 누구의 씨라고 하더냐? 아니면 내 놈을 죽일 것이야! 자제위에 홍윤이라고 들었사옵니다. 홍윤? 예, 전하. 어?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후사 소식. 공민왕의 아내 익비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아이 아빠는 공민왕이 아끼던 자제위 중 하나, 바로 홍윤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람 핀 거 아닐까요? 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데 기록에는요, 이 드라마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바람을 핀 게 아니고요, 응? 공민왕이 직접 자제위에게 자신의 부인들과 동침하도록 시켰던 겁니다. 아... 아들을 낳게끔? 맞습니다. 후사를 이어야 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자신이 아닌 그 누구라도 아들을 낳아서 후사를 이어주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아, 정신이 안 되는 사람이지만. 지금으로서도 말이 안 되지만 혈통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당시 왕실에서 이거 말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민왕은 익비가 홍윤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둔갑시키기로 합니다. 그래서 익비 뱃속의 아이가 홍윤의 자식인 것을 아는 관계자들을 모조리 죽이기로 합니다. 내일 영전의 참배를 가서 홍윤이란 자를 죽이기로 돼있다. 왜? 자신이 없느냐? 그런 것이 아니었고. 아니면 다른 자를 시키고. 자, 공민왕의 이 계획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말이 새나가죠. 그런데 1374년 9월 21일 공민왕이 익비의 임신 소식을 들은 그날 밤, 공민왕은 자신의 처소에서 잔인하게 실행합니다. 공민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게 된 홍윤과 다른 자제위들, 그들이 먼저 움직여서 공민왕을 죽였던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면 너무 이게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주참하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민왕이 살해당했다의 내막이 이거예요. 네. 교수님, 이게 진짜 기록에 다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네, 고려사 등의 사료에 있는 기록입니다.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고려사는 조선 건국 후에 만들어진 사료이기 때문에 공민왕이 정말 자제위를 통해서 후사를 보고자 했는가라고 했을 때 좀 의아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이러한 내용은 설령 좀 왜곡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만큼 당시에 공민왕에게 후사가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나라의 관계를 끊고 고려를 다시 세우려 한 공민왕에 대해 고려사를 정리한 사관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공민왕은 노국 공주가 죽고 나서 슬픔이 지나쳐 뜻을 잃어버렸다. 라고 말이죠. 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한 남편 공민왕과 항상 자신을 위협하는 원나라 출신의 아내 노국 공주.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으면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두 사람은 죽음으로도 갈라놓지 못하는 진정한 사랑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보통은 비참하게만 기억하는 고려시대 이 원간섭기, 그 치열한 역사 속에 이렇게 사랑 이야기 있었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